안녕하세요. 시지은입니다. 2021년 의정부 신곡동 마을지 조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곡동의 동오리 마을하고 신곡동 저 맨 아래에 있는 둔베미 마을, 이제 마을 두 군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농촌 둔베미 마을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둔베미 마을은 제가 제목에 붙인 것처럼 아마 의정부에서 마지막 남은 좀 순수한 농촌, 뭐 토박이가 좀 많이 사는 농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이라는 마을 이름이 이제 좀 특이한데 둔베미 마을이 왜 둔베미예요? 라고 이제 어르신들께 여쭤봤어요.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둔베미가 임진왜란 때 이 마을에 의병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는 잘 모르는데 저기 나무 앞에 다 써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가 찾아갔는데 그 나무 앞에 이제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안내판에. 그 나무는 이제 느티나무인데 이 느티나무가 있던 곳은 삼국시대 때도 군대가 주둔을 했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이 여기 이제 진을 쳤던 곳이래요. 그래서 이곳을 둔야 또는 둔뱀이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우람한데다가 우둔지가 뚫려 있어서 이 구멍으로 이제 나무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흰 뱀이 드나들어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제 이 느티나무를 굉장히 신성시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한씨 집안에서 이 나무가 이제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집안에서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가을에 이제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생긴 느티나무인데 이 느티나무 앞에 이렇게 안내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무를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했는데 그 나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고 이 둔이라는 건 이제 군대가 주둔했던 주둔하다 할 때 이제 둔자 라고 해서 이제 둔뱀이라고 해서 마을 지명과 이제 확실하게 연관이 되고 이 둔뱀이 마을이 의정부에서 지금도 이제 농지가 많은 지역이지만 비교적 의정부에서 농지가 넓은 지역이라서 논을 우리가 셀 때 논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논이 많은 지역이라 이 논뱀이 할 때 논을 세는 단위인 이 뱀이가 마을 이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까 이제 안내문에 쓰여져 있던 것처럼 이 나무에 뚫린 구멍으로 흰뱀이 왔다 갔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신성시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혹시 둔뱀이가 이 뱀을 가리키는 뱀이일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사실은 몰라요. 둔이라는 거는 군대나 의병이 주둔했기 때문에 둔이라는 지명은 확실하고 여기가 논이 많아서 논을 세는 이제 뱀이라는 이제 단어가 쓰였을지 아니면 흰 뱀이 나무에 들락날락 거려서 뱀이라는 내용이 말이 쓰였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둔뱀이라는 마을에 둔이라는 말 그리고 논을 세는 단위인 뱀이 그리고 흰 뱀이 드나들었다는 이 뱀 이야기 세 개가 합쳐져서 이 마을 둔뱀이라는 마을의 유래가 정확하지 않아 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을에 대한 유래가 굉장히 더 풍부해지고 흥미로워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둔뱀이 이제 사람들 얘긴데요. 이 둔뱀 마을에는 전통적으로 세 개의 성씨가 많이 살았다고 해요. 청주 한씨하고
진주 강씨 그리고 전 씨가 사는데 이 전 씨가 본이 어딘지 어르신들이 잘 기억을 못해서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둔뱀 마을에 성주한 씨, 진주 강씨 그리고 전 씨 이렇게 세 성씨가 많이 살았고 한 성씨에 예전에는 뭐 8집, 9집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한 4집, 5집 정도씩 살아서 예전에는 이제 뭐 한 씨, 강 씨, 전 씨가 둔뱀이 마을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가 한 씨, 강 씨, 전 씨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70년대 초에 이 마을이 이제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서 마을에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70년대도 세대수가 33세대였는데 지금도 33세대로 거의 50년간 이 규모로 이제 마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둔뱀이에서 이 청주한 씨가 5대조 이상 이제 거주를 해와서 혹시 둔뱀이에 청주한 씨가 이제 집성촌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집성촌은 아니고 한 씨, 강 씨, 전 씨, 이 세 성 씨가 대대로 이제 많이 살았고 예전에는 이제 뭐 이 세 성 씨가 많이 살았지만 요새 들어서는 이제 주로 한 집에 장남만 이제 주로 마을에 남고 다른 형제들 이제 뭐 차남이나 여자 형제들은 주로 이제 밖에 많이 나가 살아서 30세대이지만 한 절반 정도만 지금 한 씨, 강 씨, 전 씨가 살고 다른 성 씨 주민들도 이제 지금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느티나무, 아까 이제 앞에서 느티나무를 봤는데요. 이 느티나무는 특별히 이제 한 신의 집안에서 신성시해서 가을마다 이제 고사를 지냈다고 했어요. 마을 차원에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지내는 마을꽃이나 마을고사, 산제사 이런 거는 마을에 없었다고 하고 이 한 신의 집안에서 오래된 이 느티나무에 이제 가을에 고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한신에서는 이 나무를 특별히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제 떡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고사를 지냈는데 이 고사를 한신의 집에서도 대대로 지내다가 한 10년 전부터는 한신의 집안에서도 이 느티나무 고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르신 선대까지는 이제 지냈는데 우리 때 와서는 그렇게 느티나무 고사를 지내지 않았어. 뭐 안 지낸 지 한 10년도 넘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느티나무고 이 느티나무를 여기가 지금 제가 만난 그 한씨 제보자 집입니다. 요 집 바로 뒤에 이렇게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신의 집 바로 뒤에 저렇게 느티나무가 있고 요 느티나무 앞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 느티나무 앞쪽이고 한신의 집이고 이 앞쪽으로 보면 다 한신의 묘소예요. 네, 그러니까 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이제 한신의 집이 있고 뒤에는 한신의 묘들이 이제 집안 묘들이 있는 거죠. 이 느티나무는 조사를 해보니까 의정부시에서 지정한 보호수예요. 그래서 보호수 이름이 경기 의정부 16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보호수고 2018년 현재 이제 조사한 바로는 수령이 240년 굉장히 오래된 나무죠. 그리고 높이가 20m, 둘레가 5.5m 이렇게 이제 수치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가서 보면 나무가 정말 굉장히 커 보이는 나무입니다. 이 느티나무가 이제 마을에 이렇게 언덕 중심에 이제 자리 잡고 있지만 마을 차원의 이제 고사를 지낸 건 아니었어요. 이제 청주 한신의 집안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과일이랑 술이랑 떡이랑 해갖고 가서 이제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비는 거였었겠죠. 한신의 고사니까. 그런데 이제 나무가 이제 240여 년 정도 됐고 한신애가 이 마을에서 5대조 정도 살았으니까 150년 이상 이제 산 거죠. 그리고 이제 한신애가 대대로 이제 고사를 지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이제 느티나무 고사에 한신애가
고사를 적어도 100년, 150년 정도 그 전부터 이제 지내왔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신에서 지내는 이 고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10월 상달고사라고 해요. 추수를 하고 나면 핵곡식이랑 핵과일을 가지고 조상한테 아니면 마을 신께 지내는 상달고사가 있는데 지방에서도 개인적으로 지내기도 하고요. 이 상달고사와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신에도 가을이 되면 이제 뭐 곡식이랑 과일을 가지고 느치나무에 올라가서 고사를 지냈었던 거죠. 이 고사도 이제 10년 전부터도 이제 지내지 않다고 하니까 이 느치나무가 우리 집안에서 굉장히 신성시 되는 나무였었어 라고 하고 이 나무에 얽힌 전설도 여전히 내려오면서 나무 자체는 여전히 지금까지 이제 신성시 되고 있지만 이 나무에 대한 의례나 경외심이나 이런 거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무는 가서 보면 굉장히 멋있으니까 시간 돼서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중대미가 아직도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고 농토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인데 이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 어른들 도와서 이제 농사를 많이 도와드린 거죠. 이제 옛날에 농사 어떻게 지으셨냐고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옛날에 지게를 하도 지고 다녀서 키가 못 자란다고 했어. 라는 거예요. 이제 벼를 추수를 하면, 그 곡식이 다 익지, 마르지가 않아서 굉장히 사실 무겁거든요. 근데 그 다 마르지 않은 벼를 맨날 지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근데 타작을 하려면 그 벼를 또 집으로 갖고 와야 되니까 지게질을 하도 많이 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조사한 그 신곡 일동에 동오리 마을도 두레라는 이제 노동 조직이 없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둔뱀이는 논이 조금 더 넓고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두레를 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두레라는 걸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 품앗이를 했다고 옆집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줘서 품앗이를 했지 두레 같은 거는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말씀을 하죠. 농산기, 농기 이런 거는 본 적도 없고 그런 거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들고 다니고 악기 치는 거를 봤다. 우리 동네에서는 농산기도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악기 치고 풍물 치고 이런 것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농업이 이제 기계화되기 전에 사람의 일손이 다 일일이 필요했었죠. 농사를 지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다른 의정부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 둔뱀이에도 농업 노동 조직인 두레가 결성되지 않고 가까운 사람끼리 그냥 품앗이를 했고 뭐 농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풍물을 치면서 논두렁을 다니는 장면 이런 거는 우리는 TV에서나 보고 다른 데서 그런 걸 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우리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정부가 다 그렇지만 1963년에 시가 승격된 이후로 농업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서울과 인접하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런 점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농업 생산도 굉장히 위축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에 가까운 동두천, 양주가 이제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도시죠. 이 의정부와 가까운 동두천, 양주에는 지금도 사실은 농학이 발달해 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전승이 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서울과 가깝고 시로 워낙 이제 일찍 승격이 됐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업이 급속하게 쇠퇴를 해서 그런지 농사와 관련된 뭐 주례라든지 농요라든지 이런 문화를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둔뱀이에 상여를 주는 이제 상여 도가가 있었고 상여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발곡고등학교 밑쪽에 발곡고등학교 아래쪽에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도가가 있었고
둔뱀이에 이제 상여소리를 하는 분은 아니었었고, 옆 동네 장골이라는 데 상여소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둔뱀이도 그렇고, 신곡동에 아니면 그 옆에 용현동에 이제 일이 나면 이분이 다 가서 상여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상여소리뿐만 아니라 장지에 가서 이렇게 광에 이제 상여를 넣고 하는 달고질 소리,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그 달고질 소리도 이분이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지금 기억으로는 이렇게 달고질 할 때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하거든요. 그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제 춤추듯이 달고질을 하는데, 에호리 달공 이렇게 하면서 발을 척척 맞추면서 이제 달고질을 했다는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 맨 밑에 썼는데, 상여가 나가면 마을에 기금이 마련이 됐대요. 그래서 상여가 나갈 때 이제 상주나 아니면 이제 망자 노잣돈 쓰라고 이제 상도꾼들한테 주는 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다 모아서 마을에 필요한 데 이제 쓰기 위해서 위한 마을 기금으로 비축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마을에 이제 소리꾼은 없었지만 마을에 상여도 있었고,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도가가 발곡고등학교 아래쪽에 있었고, 뭐 발곡 그 상여도가가 무서워서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거기서 막 푸른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를 봤었던 기억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여가 나가게 되면 이 상주나 가족들이 망자 이제 저승가는 노잣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새끼 꼬은 데 돈을 굉장히 많이 거는데, 그 돈이 일종의 마을 기금으로 마련이 돼서 이제 상여를 맨 사람들 이제 필요한 물품 있잖아요. 뭐 음식도 사야 되고, 담배도 사야 되고, 장갑도 사야 되고, 이런 물품을 사는 것 외에는 이제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상여를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뭐 길을 닦는다든지 다리를 고친다든지 이런 마을 차원의 수리와 공사가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농촌 마을에는 두레라는 공동 노동 조직이 있어서 이 두레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 이제 일을 보통 많이 처리를 하는데, 둔뱀이 마을은 이제 의정부의 공통적인 특징처럼 두레라는 공동 노동 조직은 없었지만, 이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상여계, 상투계처럼 이런 모임이 마을에 이제 공동 행사를 하고 공동적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일종의 체계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둔뱀이 마을은 예전에 이제 용현동, 옆마을이 이제 용현동에 306 보충대가 들어오면서 농토를 많이 잃었다고 해요. 그때 그 당시에 이 둔뱀이 마을 분들이 용현동에 농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306 보충대가 생기면서 이제 농토를 많이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도 잃고 뭐 농사가 없어져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면서 마을이 사실은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축도 못하고 개축도 함부로 못하고 하는데, 서서히 이제 마을이 어떤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생겨요. 이제 소방도로를 의정부시에서 이 둔뱀이 마을을 일종의 관통하는 소방도로를 만들려고 이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건축 설계도도 가져와서 보여주고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을 이제 관통할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가 생기면 어떤 집은 대문이 없어지고 어떤 집은 마당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도 소방도로를 쉬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계속 보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을에 공용 주차장이 이제 세 개가 생기고, 그리고 마을에 이제 사유지니까 이제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 사유지를 사서 일종의 이제 건축물, 마을에 없던 이제 건축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점에 대해서 마을 분들이 우려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주차장이 이제 여기 둔뱀이 제1주차장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저런 공용 주차장 같은 게 마을 분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런 주차장이 지금 세 개가 마을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가 건설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마을 중심부에 좀 카페를 짓기 위해서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뭐 사유지라서 땅을 사고 팔아서 저렇게 건물을 짓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농촌 마을에 저런 건축물이 들어오는 걸 시에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부는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미군과 한국군의 생활 근거지인 군사 도시로 성장을 하면서 그 306 보충대라는 것도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이 306 보충대가 들어오면서 306 보충대랑 가까운 마을인 이제 둔베이 마을도 농지를 이루면서 이제 농지가 강제 수용이 되면서 주민들의 이제 경제적 터전도 사실은 상실이 됐었고 이 2018년에 폐쇄된 306 보충대, 이제 보충대가 다른 이제 필요 없게 돼서 이제 폐쇄를 시켰는데 이 보충대 자리에 이제 마을 분들은 거기에 이제 대규모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시에 들어가서 이제 이 건축 이제 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주민들한테 필요한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둔베미 마을을 가로 질러서 이제 지어야 되는 소방도로 건설은 거의 이제 뭐 10년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항상 가서 관련 부서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10년째 계속 이제 보류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집을 이제 허물거나 아니면 이제 마당이 없어지고 뭐 주택이 약간 괴이하게 변하게 되는 마을 자체가 약간 파괴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제 소방도로 건설은 우리 동네에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주민들의 소원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째 보류 상태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마을에 이제 주차장이 계속 세워지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마을 이제 가운데 위치쯤에 이제 카페를 짓는다고 공사가 한창인데 주차장이 생기고 나서는 그 주차장에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밤에 막 이제 떠드는 소리도 크게 들리고 이제 만약에 카페가 생긴다고 해도 이 카페는 둔베미 마을뿐보다는 사실은 차를 타고 외지인들이 와서 이제 놀이터 겸 관광 겸 이렇게 와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뭐 농촌 마을에 대대로 이제 조용하게 살아왔던 이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뭐가 막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렇게 이제 주차장이 생기고 건물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마을도 이제 다른 마을처럼 이제 약간 도시화 내지는 개발 이런 이제 영향에 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크다고 하십니다. 마을분들이 원하시는 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봤더니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 마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33세에 대해서 크게 변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도 이제 뭐 토박이들은 떠나고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외지인들이 이 둔베미 마을을 선택해서 들어온 것도 이 마을이 농촌 지역이고 조용한 마을이라서 들어온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분들이 원하는 건 여기가 개발이 돼서 뭐 이렇게 땅값이 올라서 뭐 보상을 많이 받아서 돈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오래된 집을 헐어서 다 이제 뭐 새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화가 되고 건물이 생겨서 우리 생활이 좀 편해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마 신곡동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농촌마을이 없을 거고 아마 지금 찾아봐도 의정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남아있는 농촌마을이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마을 차원에서나 아니면 의정부시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마지막 남아있는 토박이 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조용한 농촌 마을로 신곡동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장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2021년 여름에 찍은 이제 중뱀이 마을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짓는 이제 구역이 굉장히 많고, 마을에서 쭉 봤을 때 이렇게 농사 짓는 구역, 그리고 뒤에 산, 요렇게만 있는 지금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제 계속 새로운 건축물이나 아니면 건설이 이제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고, 제발 이제 의정부에서 신곡동에서 마지막 남은 이런 토박이 마을, 농촌 마을로 준비미 마을이 남아 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을로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오거나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미 마을 분들의 소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